아버지는 말씀하시고 난다. 우리나라는 아침이가 제일 먼저 솟아오르는 지구의 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라고.
눈뜨나보다 먼저 왔구나. 아침에 햇빛이 아름답고 덥다고 우리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니.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네 나라 이 세상 그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 앉으십시오. 전 시간에 우리는 경례하는 수령 김혜송 태원수님께서 조선 독립 한세를 허비 부르시면서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다시 찾을 굳은 마음을 다지신 이야기를 학습했습니다. 겨가서 펼치겠습니다. 경례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외놈과 치주놈을 다같이 미워하셨습니다. 무더운 삼복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경례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통로들을 데리고 만경봉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경례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치주놈들은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짓거려도 조선을 외놈들에게 팔아먹은 개놈들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동무들은 그제서야 지주놈들이 나라를 외놈들에게 팔아먹은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경례하는 태원스님께서는 뚱땅거리며 놀고 있는 외놈과 지주놈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번쩍 드시오 벼랑 밑으로 힘껏 던지시었습니다. 멀리 달아빼는 놈들의 배를 통쾌하게 바라보시며 다짐하시었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그랜드 앞에서 달아뺄 수 있지만 이 다음에는 어림도 없다. 내 놈들을 이 땅에서 한 놈도 남김없이 몽땅 없애치우신다. 경례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스님께서는 이렇게 햇놀이 하는 배놈과 지주놈을 혼내오시었습니다. 겨가서 내려놓겠습니다. 네, 경례하는 대원스님께서는 그 놈을 가리키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홍선영한테. 아니, 저놈은 배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경례하는 대원스님께서는 그 놈을 가리키시면서 아니, 저놈은 배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태원스님께서는 동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경례하는 태원스님께서는 지주놈들은 조선옷을 입고 조선말을 짓거려도 우리나라를 외놈들에게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외놈과 지주놈이 어떤 놈들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 감독님 생각해보고, 외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예, 어떤 놈들입니까? 예, 저청해 왔어요. 이 외놈들이 우리 인민들을 맞살게 굴고 우리나라를 강점한 놈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모두에게 부모들에게 예, 윤경화쌤 자세 바로 하고 예, 시험대 수였습니다. 자세 세전화쌤 박혜맞습니다. 다 같이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예, 어린 시절부터 예, 일제놈들과 외놈들을 미워하는 예, 일제놈들과 지주놈들, 자동아놈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 배웠네요. 한번 태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대원신님께서는 예, 외놈과 지주놈들은 어떤 놈들이라고 깨우쳐주셨습니까? 어떤 놈들이라고 깨우쳐주셨습니까? 경애하는 대원신께서는 외놈과 지주놈은 서로 한 짝이 되어 우리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맞으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하세요. 이 경애하는 수련물성 대원신께서는 성무들에게 외놈과 지주놈은 우리 인민들을 맞서게 두는 다 같은 나쁜 놈들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네. 다 같은 나쁜 놈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놈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놈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옮겨왔을 때 힘껏 들어주시오. 벼락 밑으로 힘껏 들어주시었습니다. 코너를 훌쩍 두시오. 벼락 아래로 굴러보내서 덜벼락을 글씨에 안기셨습니다. 경애하는 태원신님께서는 예, 우리 모든 학생경호들은 경애하는 태원신님께서 어린 시절에 지내신 이런 예,
일진놈들, 원수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달아배워야 합니다. 지금 미국놈들과 괴뢰놈들은 우리 사회주의 저국을 먹어보기 위해서,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기 위해서 이제 골자나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전쟁. 예, 전쟁 연습을 벌리겠다고 하죠. 예, 전쟁 연습을 벌리겠다고 이렇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십니다.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헌 학생동무들은 원수놈들이 아무리 파악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런 굳은 마음을 안고 또 대원수님께서 오랜 시절에 지니셨던 이런 원수놈들에 대한 불타는 추모의 마음을 달아배워서 우리 헌 학생동무들도 미국놈들과 괴뢰놈들, 일제놈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안고 이놈들과 싸우는 심정으로 공부를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의 기본인 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불자나 어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까? 광명성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동무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뜻깊은 광명성절, 경외하는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준미야, 응? 김치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는데요. 자, 김치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요. 준미야, 이 김치는 네.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음식이야. 네. 응? 네. 너 사람이 하루에 김치 200g하고 네. 김치 국물 70ml만 마시면 네. 분할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 절반을 보충한 거나 같아. 네, 응? 나 알아요. 뭘 아니? 그런 것하고 아무 예방에서도 좋아요. 그 뭐 책만 해보더니 이렇게 그런 것도 하는구나, 진미야. 진미야, 네? 김치 많이 먹여야 돼. 네. 김치는 네.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음식이야. 합시다. 준미야? 예? 밥 많이 먹으라, 형. 예. 준미야? 예? 김치 많이 먹어야 돼. 김치 많이 먹는데. 더 많이 먹으라. 네? 여기나, 이 김치는 예.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 민족 음식이야. 예. 이? 예.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이거 김치 200g하고 김치국 70ml만 마시면 예. 그날 하루 사람한테 필요한 네. 비타민의 절반을 보충하는 거나 같아. 응? 네. 나도 알아요. 뭐라니? 누른 것하고 암을 예방하는 것에서 좋아요. 너 뭐 책 많이 보더니 다 그런 것도 아는구나. 네. 그러니까 김치 많이 먹여야 돼요. 네. 빨리 먹으라 이봐. 뭐 영화 찍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굳어지지 말고 집에서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니 놔두고 영어 이제 들고 들어라. 다시 자. 집에서 하는 그대로 하면 된다. 제가 갖고 이 사람 이렇게 해서 갖고 아니 걷게 하시라고 그랬고 자 말을 이렇게 너 아름답고 뭘 한다 저 뭐야 늙은 것을 막고 그저 암을 예방한다 이 그러니까 막 웃는 장면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슬프게 느껴진다 이거지 무슨 말이야 한면적으로 이 저건 말을 농지를 했는데 아이 조커 하면서 막 한번 하하 웃어야 되겠어. 얼마나 해? 예? 기다려면 이걸 크게 나 살아요. 나 살아요. 없지. 늙은 것을 막고 예? 말하자면 그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예? 얼마나 하십니까? 야 너 이거 웃기하니? 하면서 막 웃어 웃게 예? 좀 그렇게 하자. 예? 예. 아, 로아를 막고 하는 거 너무 조금 길어서 내가 늙은 것을 막고 이렇게 큰 웃음 자, 아까 한다. 눕는 것이 아니라 눕는 것을. 눕는 것을. 아. 예? 눕는 것을 막고. 예? 선생님 탄생 72돌 경축 조선선언단 전국연합단체 대회를 성대히 진행하게 됩니다. 민족 최대의 가장 군사스러운 박명성주를 맞는 우리 모두의 가슴과 숨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학생선언들이 밝은 앞날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깡그리 잡아주신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의 자유로운 모습이 뜨겁게 어려워 한없는 격정과 그림에 휩싸여 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은 원수놈들이
주셨지만 언제나 우리 소년단원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다시만 학병이시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저기를 뭘 좀 만들고 8mm, 20mm 길 가고 보십시오. 섭입품의 질을 높이는 데서 이거 보게 되면 이거 좀 솔비가 이거 거작이 자주 나는 곳이라서 이거 재봉 뿜이 많이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제품이 질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임기사도 보면 이번에 좀 맡아서 좀 잘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내가 이번 품상을 좀 돌아봤는데 예. 우리 동물들이 기술 수준이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예. 많이. 그런데 보니까 뭐 이제 6mm 조기, 예. 8mm 조기, 예. 20mm 조기 예.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부족한데 예. 요거 이제 좀 더 만들어서 제 공기들에 이제 내가 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계 되면 좀 생산성이 올라갈 겁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모든 이제 우리 제 공기들이 요거 이제 기술 공정표가 나가는데 그대로 이제 뭐야 자기 제품 가공을 하도록 기계가 되면 우리 소비품의 질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병무식 동물 어때요? 동물들 제가 맡아서 고기능으로 이 공정을 맡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갔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좋지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잘 해봅시다. 네. 네. 진짜 우리 병급식 동물과 함께 우리 기사 동물만 힘을 합치면 우리 직장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좀 잘 해봅시다. 네. 네.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리 직장에서 보게 되면은 혁신적인 성과들이 많이 이룩되는데 그래 기사 동물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많이 지금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차 받으십시오. 네.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다려.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8mm하고 요거 6mm 아 그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아마 좀 더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바다 혁신적인 성과를 딱 세우자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 기능들 맡아가지고서는 그 공정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오랜 지금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 우리 공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혁신적인 성과들이 많이 우리 공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직장에서 지금 우리 직장에서 지금 혁신적인 성과가 기술적인 성과들이 혁신적인 성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면에서 설품사 같은 거 참 반장봉지는 저쪽에서 소축 하고 여기 진영문이 빨리 좀 와주십시오. 빨리. 진영문이 여기 있어. 그래 여기 한 번. 아 지금 이 모양이 있어.
자, 쭉 손 주세요. 이런 이런 방법, 이런 방법.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정수로 쭉 올라가세요. 주변에 손 주시죠. 자연스럽게. 받아보세요. 좀 밝게 웃으면 참 스타일이 그런 거 정말 우리 깊은 일을 맞아서 정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문준이 양하고 그다음에 오지고 진짜 오지고 축전장에 가서 다 봤죠. 진리 어머니가 이거 진리가 예? 아름답게 피어서 이렇게 내놓고 김정이가 다 봤죠. 예, 다 봤습니다. 예? 야, 정말 우리 아이들 좀 깊게 해야 돼가지고 우리 조선이 다 봤습니다. 하고 야 정말 곱게 키웠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정말 오재구 강변수분들 맞으면서 예? 맞으면서 예? 진미 어머니가 진미가 이렇게 소녀단에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리아 다 끝났네요. 예? 그 다음에 야 정말 축하해 주시면 축하해 주시다 한번 박수 좀 치워주고 그 다음에 진짜 한 생각 예? 가려는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일상시에 하던 예? 뭐 한번 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던 모습, 또 왜 일을 하는가, 아, 또 시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거기서 이제 뭐 취미가 이렇게 강동성들이 이렇게 보는데, 야 정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해 주잖아요. 어떤 길이 얘기하는 합시다.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해야 이 반장국, 이 반원국이 다 웃습니다. 자. 당분들, 커봉이나 터봉이가면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더욱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이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당에서 자진한 화장에서 커머리가 하루도 준다고 없이 계속 혼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례를 위해서 도만 일을 하자는 이런 신장 구호를 안고 우리가 생산이란 여기에 자기 깨끗한 마음을 더 바치도록 이렇게 합시다. 정말 동무들도 어제인가 김종인아를 활짝 피워서 전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야, 지미 어머니랑 지미랑 얼마나 김종인아를 활짝 피워서 내놓았는지 전신에 제일 멋있게 지금 나아있단 말입니다. 용선 동무도 보지 않았습니까? 야 멋있더만요. 그게 정말 강용선조를 맞으며 지미가 살아나 입단했다는데 모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주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콩물과도 콩물을 생산해서 모든 동무들이 이거 이 종료를 바쳐서 깨끗한 지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후대들을 위해서 도마는 땅 흘리자는 땅의 모를 가지고 우리 콩물가도 콩물 생산해서 자기 진실한 양식과 이 뜨거운 충성심을 도마에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작업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다음부터 이게 용 할아버지 이제 전쟁 담 얘기해 주는 거 듣는데요. 가고 예, 그 미국놈 싸돌구던 장면 이렇게 확 나올 때는 다시 막 요란하게 쳐주고요. 어. 물어볼 거다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예. 박수 칠 때 열 방식으로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요.
성과는 오늘 이룩한 성과는 저 하나뿐이 아닌 여기에 모든 동물들이 뜻과 마음이 하나로 돼서 이룩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우기는 우리 현장 기사 동지 수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 저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챙 기사 동지의 딸이 이번에 강명성조를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예. 해대로 밝게 합시다. 예. 알겠죠? 예, 대답이 약해요. 알겠죠? 예. 예, 정도 대답, 알지, 알겠죠? 예. 예, 예, 예. 반갑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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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밝게, 가고 좀 큰 소리. 어머나, 이렇게 해서 우리 감이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직장 가는 우리가 말할 대로 다 봅니다. 보다가. 축하해 줍시다 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속도 엎이 들어가지고 큰 소리로 한다. 그 다음에 모두 누나 현장사동지 이게 축하합니다 하는 몽땅 다 일제히 쫙 일어나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안 가랍니까? 네, 다시 가고 하랍니다. 동물들 오늘 우리 직장이 일정 계획을 미리 풀어놓고 새벽 1억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에서 헬다이가 많으면서 어린 김동인 영풍축동부가 남다리 수고를 했는데 우리 이 동물을 여유를 시켜주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진리 아버지가 같이 가야 되겠지 어제하는 거 여기서 한번 가야지 보는데 여기서 안 보고 왜 이렇게 약해요? 방식 소리가 누구나 이거 예? 머리 찾아요. 그 다음에 웃으면서 자 동무들 오늘 우리 직장이 일정 계획을 200%로써 새로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면서 최고 기록이 우리 변풍 직동의 난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이 덕분에 유지를 시켜주는 게 어떻습니까?
주며 조선 선언장에 입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축하해 줍시다. 우리는 그저 좋다고 그 다음에 만세를 부르며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며 환성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 분대 동무들도 자기 앞에 들어오는 비행기 쏠 생각 안 하고 그걸 보고 그저 좋다고 같이 환성이다. 비행기 그저 네 대 내지 대했을 때 오면 다리나 굴간 같은 거 하나 고의 파괴하는데 32대 나와서 40분씩이나 폭격했는데 왜 끊지 못했는가. 여기에는 미국 놈들이 겁재입니다. 겁재. 겁이 많단 말입니다. 왜 겁재인가? 미국 놈들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어떻게 하나 살아서 자기 나라 자기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살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비행기가 떨어져서 불부터 떨어져서 봐서 소멸되니까 그 다음에 겁을 먹고 누이 대꾸내졌습니다. 비행기들하고 싸우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비행기는 많지 못했습니다. 고사포도 많지 못하고 이런 걸 적들은 알고 많은 비행기를 동원해서 공항국방부에 대한 폭격을 많이 해가지고 이 평양을 비롯한 모든 도시들은 말할 것 없이 다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저 산골에 있는 이 산골 애딴 집까지도 기총사격을 하고 불을 달아놓고 학교로 다니는 학생 아이들까지 개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기총사격을 하고 농민 농사짓는 아버지 어머니들도 기총사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총사격 많이 했는가 하는 거는 이 산에 가면 묘 있죠, 묘. 사람 중어 묻은 묘인데, 묘의 비석이라는, 누구 묘라는 거 이렇게 비석에 세웁니다. 그것도 사람을 보고 기총사격을 해서 허리가 다 불러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놈들이 아이들까지 따라다니면 기총사격하다 미친 듯이 막으면은 사람인지 비석인지도 똑딱이 모르고 저 호우여니까 사람이 거하고 들이 기총사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쐈지만은 그때 거짓말 해도 우리 인민군대는 미국 놈들을 쏴 잡을 생각 못 했습니다. 자기 미국대는 총 가지고. 이따가도 비행기 공습에 날아 폭격하게 날아 들어오면 어디면 엎드려서 은폐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이런 미국 놈들이 폭격 만행을 짚으셔 버리기 위해서 저격무기라든 보병총이죠. 영원한 기다만 있는 총창 꼽은 보병총 이런 거, 그 다음에 경기관총이라는 거, 위에 탄자에 동그란 거 위에다 씌워가지고 쏘는 거 있습니다. 이 경기관총, 그 다음에 또는 영원한 라이버죠. 전임에서 영원한 바쿠가 앞대로 요만한 바쿠가 달려있는 무르욕구 쏘는 중기관총 생각납니까? 중기관총 이런 거 가지고 미국 놈들 비행기 쏴서 떨굴 때 대한 이런 아주 정말 세계 세상에서 누구도 내놓지 못한 이런 싸움 방법을 수령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이 전투 방법을 대준 게 얼마나 우월하고 현명하고 위력 있는 전투 방법인가 하는 것을 실제 싸움을 통해서 실증해 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산악 군조원들이 전투했는데 전투 장면 그저 하나 얘기를 했는데 40분 동안 싸움하다 하니까 비행기하고 많이 싸움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떨구던 비행기만 얘기를 했습니다. 떨구지 못하고 올라갔다 다시 오고 오는 비행기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 비행기 쏘던 얘기를 하겠는데 저 지난 시기 미국 놈 비행기 떨구던 얘기를 이만 하겠습니다.
우리 비행기 사냥꾼들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시고 무슨 얘기야? 비카국고 소년단에 입단한 아, 그건 마감이고 예, 예, 조금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소년단에 입단한 얘기 먼저 해도 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먼저 얘기하시고 있자고 이제 그 비행기 떨어내는데 미국 놈들 비행기를 얘를 잘 떨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 떨군 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 전선에서 미국 놈과 싸움을 하면서 정말 후방을 돌아볼 새도 없는 이런 시기지만은 수령님께서 후방에서 미국 놈들 비행기를 쏴들고 가지고 우리 후방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파괴를 해서 이게 보자는 이런 적들이 기도를 짓부셔버리게 해서 비행기 사냥꾼들 조직하시고 그다음 비행기하고 싸우는 방법을 매식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거짓말 해도 주로 낮에 낮게 떠다니던 놈들이 떠다니면서 학생 아이들까지 따라다니며 기총사격을 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던 놈들이 2-3천 m 버쩍 높이 뜨면서 사냥꾼들 없는 데마다 골라다니며 폭격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거기 마지막 얘기하시고 여기 이자고 소년단에 입단한 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번에 그 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이제 그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거 하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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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번에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이 우리 탄생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의의깊게 이번에 소년단의 단원에 입당한 이런 학생 동무들을 우리 열렬히 축하합니다. 같이 축하해 주십시다.
언니들이 숨쉬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누구예요? 네, 김미입니다. 그리고 시원입니다. 최성민입니다. 아, 그렇게 봐볼까요? 면사 자리에 가서 싸웁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백이 있습니다. 라고 결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동무들 율동에서 부드러운 맛을 살리려면 이제 그 호흡에서 불고 요 그 이렇게 흐름세 이거를 잘 살려내야만이 저선침에서 부드러운 목과 맛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하면 오른팔 들고 왔습니다. 둘 하면 교차해서 둘 하고 다시 슛, 슛, 뒷구태하고, 구태하고, 아! 지미
당당당 똥 따쿵 굴신 굴신 굴신하 굴짜짜 당 따쿵 쿵쿵쿵 짜자 짜자 같이 해보자 선생님하고 시작 짱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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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쿵 짜굴신 안주 옳지 뒤로 가자 짜쿵 짜자 짜다 따다 따쿵 짜자 자 팔랑귀라 으이다 따당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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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지금 돼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어? 알아? 진미동무 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좀 더 굴신하. 옳지. 굴신해야지 발가락 굽힐 수 있어. 옳지. 좀 더. 진미. 진미 너무 멀어. 됐어. 좀 휴식하라. 머리로 아직 계산 못된 것 같아. 이 머리가 아직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안 돼서 지금이 야 빠르나인데 오가가 이제 그부터 그보다 더 힘든 건 오지 어떻게 하간? 어, 큰일 났구나. 겁도 없긴 이제 오케이 못 간. 어, 이 침이야. 쩍쩍이, 쩍쩍이. 이거는 이제 오카가. 쩍쩍. 네. 쩍쩍쩍이, 쩍쩍쩍. 이거는 오카래, 이제. 한번 해보라, 이거. 쩍쩍, 쩍쩍, 쩍쩍. 이거.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동네 내가 학교에서 조선면 기초를 조금 배워줬는데 비교적 예술적 재능도 있고 운동 감각도 좋고 괜찮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더 많은 재간을 배워가지고 재간 통해서 키워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준영씨. 안녕히 계세요. 양대는 가자요. 예, 양수가 가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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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오늘 수고합시다. 오늘 시간에는 학생 동무들, 오늘 우리들은 동의하는 김정은 선생님께서 전국의 다가서 유치원 운하들과 소학생들에게 돌려주신 그 아픈 사랑과 배려를 받아 안게 됩니다. 동의하는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태양절을 맞으며 학생 동무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선물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동의하는 김정은 선생님이 운정 깊은 사람과 학생들이 송군 조선의 믿음직한 후기대로 올 세계에 자라날 것을 바라시는 푸나쿤 일과 부디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동의하는 김정일 대원수님들을 송군 조선의 영원한 한님으로 높이 모시고 대원수님들과 꼭 같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선생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경의하는 김정은 선생님을 결사옹의하는 총폭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학생 동무들은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 있는 인민군대 아저씨들과 방송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거조 진군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더 잘 도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 적극 기바지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무궁한 본영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기업이 완성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연구자 김정은 선생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대표하여 리지미 학생이 탈원하겠습니다. 기둥이 되라고 하신 경애한 김정은 씨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학습과 저지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겠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정치활동과 정원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건설에 적극 임하지함으로써 경애한 김정은 씨께서 바라시는 모범선인단으로 항상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살아가는 길을 걸어
청구역 대열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뒤에 대열 양옆으로 대상하겠습니다. 앞에 1선 대열 양옆으로 대상하겠습니다. 3선 대열 양쪽으로 대상하겠습니다. 어두워요. 더 밝게. 자, 석준이부터 어두워요. 더 밝게 할 수 있죠. 자, 다음. 애국의 마음도 어쩜. 애국의 마음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애국의 마음도. 좀 더 크게 해보라. 선생님, 선생님들이 지자유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제 2차 가겠습니다. 크게 한번 얘기해보라. 선생님, 스승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출연해줘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2차 가겠습니다. 옳지. 좋아요. 크게 하라요. 태양 절 구한 다음에 얘기해요. 크게 하라요. 예. 예. 하나도 안 들려요, 요괴들이. 경화도 엄마? 요괴 아저씨만큼 크게 얘기하라요, 선생님 보면서. 예? 자.
시연이 빨리 나와야지. 동무들이 지금 태양 정옥을 앞두고 시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할 수 있죠? 네. 그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줘서 많이 나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인사 가겠습니다. 네,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네. 내일쯤. 네. 네, 빨리 나와서 우리 진미랑 응? 같이 공연에 참가해서 동무들과 즐겁게 놀고 또 이 공연에서 시연이 한번 해야 되죠? 예. 네, 빨리 나와요. 예. 진미도 가야지 뭐 이야기. 너 뭘 해야 돼? 너도 진미, 야오지라 부르는데 너 없어서 잘 안 돼서 이 빨리 오라 이렇게. 시연 너무 없어서 노래를 잘 이럴 수 오지랑 훈련했는데 너 없어서 이 수연아 너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빨리 나와야 돼. 기다려. 이 이렇게 하라 이 큰 소리로 이 알만하지. 네. 예. 예. 연습 안 해도 돼. 이 연습 안 하고 자 하자요. 알지. 여기 꼭 가고 선생님 말할 때나 이 가고 빨리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 목주만 말고 이. 기다려. 빨리 나오라. 자 하자요. 해보자. 수연 동무, 어제 연습하는데 동무가 없어서 잘 안 됐어. 빨리 태어나라. 알겠어. 수연이랑 빨리 나와야지. 동무들이 얼마나 기다리지요? 네. 수연이 지금 나오기 섞어봐 기다리는데 빨리 나와서 공연 무대 빛나게 장식하자요. 예. 동무 빨리 나와라. 수연이랑 빨리 나와. 수연이랑 빨리 나와. 나와야 돼. 동무들하고 약속하자요. 우리 수연이 내일 꼭 나오는 거 약속해요. 서기사. 날마다 기다립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모시고
전두엽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경모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 소년단 입단했는데 이제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소년단을 입대면 조직 생활을 합니다. 조직 생활을 할 때 잘못도 느끼게 되고 흉내한 대원 스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대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응. 좋은 거. 잘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좋거나 기쁜 일 생각해봐요. 스티쇼 что-нибудь расскажет.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 봐요.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 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시었으며 경량 김정은 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선선인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태원 스님들의 유언과 경량 인종문 스님의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주체 영향력을 태를 이어 빛내어 나가는 사회주의 조국의
믿음직한 비대로 옥색이 드러날 것을 신인단체지가 빚어 굳게 맹세합니다.